또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준석이 개혁신당은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가르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주장과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 치고는 그동안 배제와 혐오, 차별의 논리를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노회찬의 정의당은 함께할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나 부정선거를 믿는 음모론자들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던 원칙은 통합 이후에도 지켜질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당까지 깨버리기도 했는데요. 이준석이 주장했던 그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렇게 말과 행동들, 행보들이 다른 건지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그 자유주의, 도대체 뭐길래 이 자유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이가 그 나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하버드 하버드까지 나왔다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이 공전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네. 공전을 안 하는 게 보수고 공전을 하는 게 자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도 공전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찬성하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그래서 뭐 천안함 폭침은 같이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네. 이준석 자체가 파시스트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공전을 거부해 놓고 공전을 거부하는 사람이 국힘당이고, 자기는 공전을 지지하니까, 공전을 뭐 인정하니까 자기는 자유주의자라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말이 좀안 그러니까 이준석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한 공전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와의 공전이에요. 아하. 나를 나랑 같은 생각이냐? 아니 나를 받아들여줘서 나랑 공존하려고 하면 자유주의, 나를 내쫓고 싫어하면 보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기준이죠. 그러네요. 하버드식 기준이죠.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헛소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보수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서구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세 봉건제 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죠. 왕과 귀족들이 신분제로 사람들을 얽어매 놓고 지배하고 착취하던 시대입니다. 뭐 우리도 잘 알던 뭐 조선시대라든가 중세시대가 그런 시대죠. 거기 때 후기에 들어서면 소위 부르주아지라고 해서 자본가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자본가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을 계속 탄압하니까 엄청 싸웠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사상의 자유입니다. 왕이나 봉건 귀족들이 자기들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게 종교거든요. 그리고 종교 이외의 세계관은 부정했어요. 뭐 진화론 주장하면 이단을 몰아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안 되겠거든. 봉건제를 갈아엎으려면 사상의 자유부터 쟁취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전면으로 내걸면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정치적 자유입니다, 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싸워요. 이때만 해도 진보예요.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또 영국의 명예혁명 등등 유럽을 휩쓸었던 소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도 하고 시민혁명이라고도 하죠. 이 혁명을 할 때만 해도 자유주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상의 자유를 골간으로 하는 자유를 주장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는 자유. 진보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자본가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 이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돼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이니까.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 거죠. 봉건제 말기 때의 자유주의는 진보고,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의 자유주의는 보수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이자유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보수라고 보면 돼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대체로 보수주의랑 통해요. 자본주의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틈만 나면 바이든도 자유를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대 진영에 진보가 있는데, 진보는 보통 사회주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좌파 우파가 대체로 좌파는 사회주의, 우파는 보수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좌파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으면 큰일 나죠. 인정이 안 되잖아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시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보수 이 사람이 한국에는 진보가 돼요. 좌파가 없으니까 네. 이게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케이스예요. 네.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했듯이 스스로 합리적 보수 정당이에요. 네. 또 좀 더 전 세게 얘기하면 파쇼 정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안 했으니까. 사상이적인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걸 이제 인정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합리적 보수주의자죠. 네. 그러면 지금의 국힘당은 뭐냐? 이거는 극우 파쇼 정당이죠. 외국 같으면 그 미친놈들 취급받는 네. 정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런 극우 파쇼 정당이 보수 그리고 민주당 같은 합리적 보수 성향이 있는 정당이 진보가 돼버려요. 네. 그럼 나머지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나머지 존재하면 안 되죠.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이렇게 정치 지형이 왜곡돼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이 소위 하바드라도 나온 사람들조차 보수 뭐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진보 이런 개념들을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개념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한 용어가 없나 보죠? 보수주의를 대체한? 아 이렇게 얘기한 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모른다?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걸 합리적 판단하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수주의라고 국힘당이랑 어쨌든 다른 노선을 걷는 거를 얘기하려면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마땅한 이념이 보수주의 외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만들어낸 게 자유주의인데 그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준석은 이걸 몰라서 얘기한다? 저는 마땅한 개념 못 찾은 것 같은데요. 마땅한 개념? 네. 자유주의 외에는 네. 더 할 얘기 뭐 자기는 자본주의자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본인이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 공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자기 모순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네. 네.